그나저나 괌의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할 게 남은 두 여자. 근데 얘들 뭐 할라고? 급하게 봤더니 뭔가 가방 여기다 두고 가도 돼요? 네, 저거. Welcome. 일로 내려가라고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잔뜩 들뜬 수민과 아라. 날씨도 좋고, 자 선장님 출발해 보실까요? 수민과 아라를 태운 이 배는 바로 돌핀 워칭을 위한 것입니다. 괌에서 가장 유명한 액티비티 중 하나인 돌핀 워칭. 배를 타고 나가더라도 돌고래를 볼 수 있는 확률은 단 60%라는데요. 60%? 아니 그럼 10번 중에 4번은 못 보는 거야? 괌까지 갔는데 꼭 봤으면 좋겠다. 만세하고 이 바람을 싹 느껴봐. 비타민 D 제대로 충전하는 두 여자. 함께하는 관광객들도 잔뜩 기대한 얼굴들인데요. 과연 모두들 돌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? 아, 보통 돌고래가 가면 돌고래 돌핀을 가면 거의 한 60%는 볼 수 있는데 거의 40%는 못 보고 돌아온다 하더라고요. 돌고래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수민이한테 야 근데 우리 오늘 돌고래 볼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야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. 뭔가 긴장감마저 감도는 봤다. 괌에서 돌고래를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돌고래 서식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. 따뜻한 온열대 해역인데다 돌고래의 주먹인 작은 물고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돌고래. 돌고래야 어디 있니? 자세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바닥을 바닥에 짚고요. 그리고 다리를 쫙 모으세요. 그리고 힙업이 될 수 있도록 엉덩이까지 확 쪼으세요. 그리고 하나 둘 셋 우와 시원해. 풍경도 볼 수 있고 허리 운동도 돼요. 허리가 아파요. 이거 운동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제가 내려오세요. 육아까지 하면서 돌고래를 기다리는 두 여자만큼이나 애가 타는 우리의 선장님. 선장님, 저기 뭐가 좀 보이십니까? 저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얘들아, 좀 나와봐! 하나, 둘, 셋! 아, 못 봤나? 돌고래 소리! 돌고래 소리! 나왔어! 죄송합니다. 아니죠. 초음파는 사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이렇게 딱 귀를 모아요. 하고 텔레파시래 빡! 이렇게. 수민과 아라의 신호를 받은 걸까요? 드디어 돌고래 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돌고래의 모습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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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마리야 도대체? 저쪽으로 갔다. 진짜 너무 예뻤어요. 저는 그 모습이 진짜 엄청 빨리 돌고 쑥 들어갔을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약간 슬로우 모션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슈.
유연한 몸놀림의 돌고래들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섭섭하죠. 돌핀 워칭은 이렇게 낚시, 스노클링 등 다양한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. 두 여자는 스노클링에 나섰습니다.